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일조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십일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십일조를 대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십일조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십일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여기에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일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들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으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규례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좀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더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더 드리라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드려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일조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일조는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월급으로 쓰기도 했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것 십일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약이 들어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일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십일조가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10분의 1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드리면 될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10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겠죠. 형편이 된다면 2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일조의 문제로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믿음 있는 자라면 만건적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십일조는 교회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동시에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역자들의 사례를 채워주고 교회 운영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 헌금이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일조 헌금은 이 세 가지 사업에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10분의 1만 자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10분의 1이 아니라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일조의 10분의 1이라는 이 율법의 얼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십일조를 나의 집에 있게 하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곳간이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다시 채워보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농사가 잘 되어서 메뚜기 때나 열매가 맺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너무나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땅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상의 축복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그 땅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노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제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제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좋은 교회, 좋은 TV.